요즘 감독들은 2월 1일날 딱 스프링 캠프 가가지고 몸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선수를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숫자가 뭡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의 의무거든요. 몸을 만들어 온다는 거는 선수의 의무이기 때문에 선수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만약에 몸을 만들어 오지 않았다고 감독이 판단을 하고 코칭 스태프가 판단을 하면 그 선수는 정말 즉시 귀국도 있어요. 며칠 안에 귀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하에 이 몸을 만드는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선수들이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몸을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금 잘 만들어 온다는 느낌을 지금 굉장히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니, 좀 유명한 선수들은 본인들이 가잖아요, 다시. 네. 캠프에 가서, 해외에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돈이 별로 없는 그 B급이나 중간 선수들은 보면 집 근처에서 하거든요. 집 근처에서 그 헬스 트레이너가 더 잘합니까, 선수보다? 더 모르거든요. 아니, 뭐,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뭐 하는지 더 잘 알잖아요. 무게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연봉이 많은 선수가 후배 데리고 가는 모습 제가 봤어요. 네. 연기만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게 2월 1일 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당면한 과제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야, 그 데리고 가봤습니까, 후배? 아니요, 아니지. 저는 2월 1일에 그 시작하는 2017년도에 은퇴를 했다니까요. 네? 그렇네요. 예. 은퇴를 했어요. 15년도 끝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확하게 이제 못하고 이제. 못 받고 왔네요, 나왔으니까.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뭐 신인왕이었던 신재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 정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연봉이 정말 단숨에 억대 연봉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저는 인식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춥고 따뜻한 거 어느 정도 뭐 가만히 되겠지만, 저는 이 선수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스프링 캠프 하기 전에 몸을 만드는지가 저는 오히려 스프링 캠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 뭐 돈이 많으면 외국으로 가고 돈이 적은 어떤 선수들은 국내에서 한다는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은 저는 사실 용납이 좀 잘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국내에서도 정말 좋은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목욕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따뜻한, 뭐, 웨이트 트레인이나 뭐, 이, 유연성 운동만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해도 정말 이 좋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아서 외국을 가고 돈이 적은 선수는 국내에서 하는 이런 어떤 뭐, 이 상반된 의견은 저는 사실 예, 쉽게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프링 예. 캠프를 앞두고 하는 그 개인 훈련은 보통 이제 웨이트 훈련 위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겸사겸사죠. 네. 그러니까 이 겸사겸사.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제 훈련도 할 겸. 그러니까 뭐 놀러도 일단 이 말이잖아요. 겸사겸사라는 게 확실히 그 날씨가 추운데보다는 따뜻한 데가 유리하죠. 특히 이 근육이라는 게 사실 뭐 1년 지날수록 고참들은 네. 근육이 타이트해지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뭐 따뜻한 데 가서 푸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겸사겸사죠. 겸사겸사. 네. 네. 뭐 여행 개념도 있는 거고 네. 여행하러 가면서 조금 길간을 길게 잡고 몸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일석이조 효과를 네. 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의 개인 훈련지가 아열대 기후 또는 열대 기후인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하와이, 오키나와, 괌, 사이판 이런 열대 기후 지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러닝이나 이제 기술 훈련을 할 때 몸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 보면 사실 도시 이름들을 보면은 다 관광지의 휴양지기는 해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뭐 장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사겸사 사실 분명히 저는 맞는 말이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실 정말 이제 여행이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뭐 유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겸